세계적인 국난으로 인해서 모든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신축년, 원래는 최고의 한 해였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제 후반기부터 이 국난들은 서서히 물러갈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자신의 운을 다 얻으실 겁니다. 그럼 과연 신축년 후반기에 원숭이띠 분들의 운세는 어떤가 한번 알아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올해는 신축년이죠. 이 신축이라는 간지는 우리나라의 국운이라고 할 수 있는 갑진에게 정관과 정제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는 안정과 규칙이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이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한 해라는 이야기죠. 또한 여기에 이 신축이라는 간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 신이라는 간지는 겁재와 상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니 변화와 경쟁, 행동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이는 기본적으로 변화가 아주 많이 생기실 것이고 항상 분주하게 움직이시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시게 되실 것이고요, 원래 우리나라 부분이 아주 좋은 해이기 때문에요, 당연히 여러분들에게도 초반부터 아주 좋은 운이 만들어져야 하지만 어쩌면 세계적인 국난으로 인해서 자신의 운 다 얻지 못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 후반기부터는 이 국난이 서서히 종식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직업적으로 아주 안정을 찾으시는 그런 후반기가 되실 것입니다. 또한 건강적으로도 활동이 아주 많은 후반기가 되실 것이고요, 좋은 후반기 맞이하실 겁니다. 이제 각 나이별 후반기 원숭이띠 분들의 운세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56년 병신년생들은 사주 해석적으로 정제와 상관을 말합니다. 이는 곧 분주함 속의 안정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변화가 일어나면 금방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후반기가 될 것이에요. 먼저 재물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올 후반기에는 변화가 아주 많이 생기실 것이고요, 금방 그 변화에 의해서 안정이 만들어지는 그런 일 생길 겁니다. 이것은 기존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그 재산의 증식을 말하는 거고요, 작은 변화보다 큰 변화가 생기는 후반기라고 이해시켜드리면 될 듯 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절대 변화를 두려워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면 안 돼요. 투자하시는 거 절대 겁내지 마시고요, 또 겁난다고 하셔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돈 은행에 갖다 맡기시는 거, 이거 여러분들에게 들어온 복을 발로 걷어차는 것이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주식을 사시든 집을 사시든 땅을 사시든 여러분들의 감각을 믿어보는 그런 후반기 한번 만들어 보세요. 틀림없이 아주 큰 성과를 얻으실 겁니다. 하지만 꼭 주의하셔야 할 거, 절대 타인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주학에서 정제와 정관, 즉 이 정이 들어간다는 것은 배우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는 여러분들과 배우자가 이제부터는 한 몸같이 움직여야 한다는 그 이야기기도 한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배우자의 의견을 100% 들어주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고생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모든 문제가 다 그렇겠지만요, 특히 이 돈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무조건 배우자의 말을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이제부터 재물운은 끝없이 상승할 거예요. 그런데 배우자 말 무시하게 된다면요, 가정운 역시 불행해질 거고요, 이 재물운 역시 크게 상승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자식운도 유독 좋기 때문에요, 늘 자식들에게 좋은 소식 듣게 되실 것인데요, 배우자와 갈등 이거 있으면 안 되겠죠. 모든 운들의 단 하나의 포인트는 배우자에게 두시면 최고의 후반기가 될 것이나, 그렇지 않으시다면 여러분들에게 들어온 복 발로 걷어차는 것이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 60년 신년생입니다. 올 후반기에는 여러분들에게 상관과 겁재라는 운이 지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활동력과 경쟁이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재물로 인한 경쟁이 아주 많은데요, 이는 여러분들의 재산을 가지고 변화를 시키려는 그 행동들을 많이 하시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는 아주 좋은 행동으로 많은 이득을 여러분들에게 가져올 겁니다. 새로이 무엇인가 돈을 써야 하는 곳이라면 절대 겁내지 말고 쓰시라고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쓰는 만큼 몇 배의 이득으로 여러분들에게 돌아올 것이고요, 투자한 만큼 몇 배의 이득을 여러분들은 얻으실 겁니다. 많은 변화를 주어야 하는 이 후반기인 만큼
많이 골치 아프시겠네요. 하지만 이는 번영을 위한 것이니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 재물운이 너무 좋습니다. 겁내지 마시고요. 특히 후반기에는 정말 좋은 것이 직업운입니다. 직업운에서는 끝없는 성취가 기다릴 거고요. 큰 성과 역시 내실 것이고 진급 있으신 분 진급 역시 하실 겁니다. 대신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유일한 걱정거리는 자식 문제입니다. 가정운도 좋고 직업운도 좋고 재물운도 좋은데요. 자식운이 유일한 흠입니다. 이는 다른 거 없습니다. 자식에게 양보하려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의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고요. 절대 자식에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강요하려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는 자식과 여러분들의 그 간극을 벌려놓을 것이고요.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형태로 변해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가능하면 이제부터는 절대 이 자식 문제만큼은 여러분들이 직접 관여하려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좋은 운 이것으로 흐려질 수 있죠. 무조건 자식 문제는 눈 감고 귀 막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의 학문은 작은 것이 큰 변화를 만든다.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이 자식 문제에서 만들어진 운이 여러분들의 후반기 운을 좌우할 수 있으니 꼭 제 말 명심하세요. 이 자식 문제만 해결된다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운은 만사 형통입니다. 다음으로 80년 경신년생입니다. 이는 겁재와 정인이라는 해석이 가능한데요. 이 말은 안정 속의 경쟁이라는 키워드로 설명드리면 될 듯 합니다. 지금껏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돈 문제가 있다면요. 이제부터는 모든 것이 해결될 것입니다. 지금껏 여러분들이 누려보시지 못하셨던 이 금전적인 번영이 기다리는 그런 후반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혹 지금까지 돈 걱정 없이 이렇게 보내셨던 분 있으신가요? 그런 분은 이제부터 절대 변화를 만드시면 안 됩니다. 골치 아파집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 돈 문제로 새로운 어려움이 생길 거예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이 안정과 또한 변화가 오게 될 겁니다. 이는 지금껏 힘드셨던 돈 문제는 모두 풀리고 지금껏 힘든 게 없으셨던 분들은 새로운 어려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혹시 지금까지 돈 문제로 걱정이 많으셨던 분들 이제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겁니다. 무엇이든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 이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니까요.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평안하셨던 걱정이 없으셨던 분들은 무조건 변화는 금물입니다. 투자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은행에 넣어두세요. 올 후반기에는 절대 자산의 변화 없이 안정을 취하시려는 여러분들이 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움직이신 만큼 고민이 생긴다는 점 꼭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직업은 아주 좋습니다. 승진운도 아주 좋고요. 여러분들이 행동하신 그 행동만큼 결과는 반드시 돌아오는 후반기가 될 것이에요. 또한 그로 인해 늘 만족감 얻으실 겁니다. 하지만 의외로 배우자 운은 좋지 못하니까 배우자 눈치 늘 보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92년 임신년생입니다. 이는 정인과 정관이라는 사주학적인 해석입니다. 이는 쉽게 안정과 편안함이라는 키워드로 이해를 시켜드리면 될 듯 하네요. 매사 모든 일에서 안정이 만들어지고 늘 만족스럽고 편안함이 생겨나는 후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기운이라는 것이 있어요. 쉬어야 할 땐 쉬어야 하고 활동해야 할 땐 활동해야 하는 법입니다. 쉬어야 할 때 활동한다면 이 사람은 피로가 누적되어서요. 건강에 적신호 오겠죠. 이제부터가 여러분들에게 그러할 겁니다. 어떠한 변화도 생겨나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금전 문제로 경쟁을 하거나 갈등을 한다는 것은 쉬어야 하는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부분에 다 이상이 생겨나게 될 거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좋은 운까지 걷어차는 그 형상이 된다는 겁니다. 절대 후반기에는 무슨 일이든 욕심내지 마시고요. 늘 들어오는 만큼 또 써야 하는 만큼만 쓰시는 현명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거 사면 돈이 생길 것 같고 누군가 100% 돈을 버는 방법이라고 알려주더라도 못 드는 척 하는 그런 여러분이 현명한 여러분들이 되시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평안함과 안정으로 만들어주는 그 포인트라는 점 꼭 명심하세요. 모든 것이 전혀 어렵지 않은 그런 후반기가 될 겁니다. 대신 너무 편한 것이 흠이라면 또 흠일 거예요. 또 그렇다고 해서 쉬어야 할 때 움직이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좋은 운까지 나쁘게 바꿔버리는 그런 여러분 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제가 신축년 후반기에 원숭이띠 분들의 모든 운세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운 역시도 사용법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올 후반기에 여러분,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운 사용법 꼭 명심하셔서요. 모든 운 다 얻으시고 여러분 주변에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